말할 주제는 처음에 이 간단히 이셀 논문에서 오스테오 클라스트에 관한 최근 파인딩인데 이걸 보고 그다음에 연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단히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마크로파지에서 이제 솔루블 랑클이랑 MCSF를 받게 되면은 오스테오 클라스트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셀셀 퓨전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밝힌 거는 피션이라고 해서 퓨전 말고 찢어지는 것도 된다. 그걸 이제 오스테오 몰피스라고 표현하고 이게 약간 특히 이 싱글 싱글 뉴클리어스로 오스테오 몰피가 되는 것들은 훨씬 모타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본메이로 통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이게 다시 적절할 때 퓨전 될수 있다. 그래서 피션 퓨전의 사이클링을 한다를 인비트로와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당연히 이제 OPG의 그 디코이 리셉터에 이제 의해서 조절된다. 얘가 OPG가 되면 얘가 막아지는 거고 OPG가 없으면 이제 랑클이 많이 붙으니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Tracking osteoclasts during cycles of fission and fusion reveals a transcriptionally distinct osteomorphy population that are fusion competent, motile, and capable of forming osteoclast and ligure bone 이라고 표현했고요. 싱글셀 RNA식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마크로파지를 빨간색과 토메이로와 그 그린으로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 3달 동안 이제 믹스드 본메이로 키메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각 이제 프라이머리 본메이로 뺀 거고 또 다른 친구에서 본메이로에 다 날린 다음에 걔를 이식해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그 빨간색, 초록색 마크로파지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스테오센스 680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그 뼈의 어떤 디포지션을 인지할 수 있는 다이라고 하더라고. 임상을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카테신 K도 다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여서 이제 이런 다이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제 갉아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발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다이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비보 차원에서 이렇게 익스포저 인텍티비 한 다음에 마이크로스프로 갖다 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한 거예요. 최대한 5시간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이 친구는 BLIMP고 얘는 LYSM이냐는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그냥 마크로파지 마커고 얘가 퓨전이 되면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표현한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HSG, 콜라겐 디포지션이 되어 있는 뼈와 이제 그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볼수 있는 이렇게 세포가 여기 이제 뼈에 잘 붙어 있더라라고 해서 형태가 이제 마크로파지라고 하기에는 이게 쪼물쪼물한데 큰 걸로 봐서 얘가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까 그 빨간색인 LYSM, 초록색인 이 두 마크로파지가 라벨링 달랐잖아요. 얘가 동시에 발현되는 거가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코 로컬라이제이션 되고 그 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먹였을 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얘를 먹으면서 이제 다이가면서 되니까 다이가면 된다. 그래서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맞다라고 표현하였고 심지어 카테신 K라고 하는 다이도 코스팅 되는 거 봐서 오스테오클라스트 펑션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에펙틴 염색이나 카스틴 K 에펙 그다음에 오스테오 센스 아까 이거를 염색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그 형태도 보이고 멀티뉴클리어스 그다음에 카테신 K라고 하는 엔자임 내뿜고 그다음에 오스테오 센스 680이라는 비스포네이트 계열도 갉아먹는 걸 봐서 실제로 펑션을 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다라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현재 딱 스테틱하게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비보 차원에서 이제 로우셀 이미지를 봤는데 1시간 40분 동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코 스테인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얘가 있는 거를 오스테오클라스트라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움직인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필라멘트 트래킹 같은 자기 기법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볼륨과 스페리시티와 뭐 프로세스 라인스가 변한다라는 걸할수 있는 툴을 얻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BAB를 좀 장시간 관찰해봤어요. 1시간 40분 동안. 그래서 똑같이 빨간색, 초록색 반반 마크로파지가 코스테인 된 거가 오스테오클라스트라 볼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세포가 3개가 있다가 4개 있군요. 1, 2, 3, 4가 있다가 순간이 되면 합쳐져요. 합쳐지기도 하고 이것도 합쳐졌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합쳐지고 그래서 아 퓨전이 된다. 그래서 그런 그 솔루블 앙크를 쳤을 때 이제 각각에 있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퓨전되는 게 보였다 라고 해서 얘를 정량적으로 이제 에어리어와 볼륨과 스페이스트를 가탕해서 이렇게 각각에 있는 세포들이 합쳐지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셀 1, 2, 3, 4 해가지고 1, 2, 3, 4가 여기 두 개 합쳐지고 그 다음 얘가 두 개 합쳐지고 얘가 또 합쳐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현상을 계속 인비보 트래킹을 해서 이제 에어리어를 한 거고 한마디 이 위에 이미지 정량한 게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이게 필라멘트 트래킹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있다가 요거랑 요거가 좀 찢어지기도 하고 얘랑 얘도 붙죠. 얘가 좀 떨어져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붙게 되고 그래서 뭔가 세포가 4개 있었는데 2개, 3개로 합쳐지더라 라는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같은 건데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좀 이 BLIMP1이라는 다인데 또 다른 다이 CSFR1 CSF1R이라고 하는 마크로파지 계열의 다이를 통해서도 셀 두 개가 있는데 합쳐지고 되더라. 그래서 퓨전이 인비보에서 퓨전하는 거를 실제로 이미징 해봤다 라고 해서 다양한 그 다이를 먹인 마크로파지를 통해서 거기서 증명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세포 두 개가 하나를 합쳐지고 했다. 그 다음에 인비트로 되느냐 해서 인비트로 저희 로스에 컬처하는 것처럼 얘는 이제 본메로 마크로파지를 했는데 솔로블랑크를 치고 시작한 본 결과 이렇게 세 개 세포가 있다가 얘가 합쳐지고 밑에 거 두 개가 또 다 합쳐진다. 그래서 이런 퓨전 되는 게 우리 알레르기 현상인데 얘를 인비보 인비트로 해서 이제 확실히 둘 다 관찰하였고 이런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툴인 뭐 어떤 이미지 트래킹 툴을 통해서 증명하였다라고 해서 인비트로 현상 알려져 있는 거와 인비보에서 이걸 증명한 거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오스테오모프라는 걸 여기서 처음 얘기했죠?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퓨전이었고 퓨전은 원래 알려진 현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션인데 솔로블 앙크를 치고도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건 봤는데 이제 찢어지는 것도 관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하나의 세포가 있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46분 되면은 두 개로 찢어지고 2시간 되면은 3개로 찢어지고 4개로 찢어지고 5개로 찢어지고 그래서 3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아 찢어지네. 그래서 이게 이제 100개 중에 몇 개 찢어지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준 이미지는 리프렌트 이미지고 얘가 그 개수를 자기는 정량을 못했대요. 하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거 퓨전하고 어떤 거 피션을 하더라 라고 해서 이게 인비트로 나와요. 인비보에서 이렇게 볼륨이 있다가 얘가 두 개로 쪼개지고 세 개로 쪼개 네 개 쪼개지고 이런 거를 이제 피션 되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각각의 3시간 동안 하나 둘 세 번 네 번에 나눠지더라 라고 한 거고 인비트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세포가 있었는데 얘가 똑 끊어지다. 1시간 1시간대에도 끊어지고 2시간대에 완벽히 분리가 되고 그래서 얘가 이런 인비트로나 인비보나 그러니까 퓨전만 있는 줄 알았는데 피션도 하더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인비트로에서 동영상 관찰하다가 기가 좀 찢어지는 것 같네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인비보에서 이미징을 한 다음에 이를 이제 RNA식 같은 걸 통해서 증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찢어지더라 보여준 거고 근데 이 찢어지는 게 정말 올바르게 찢어진 거냐 죽는 게 아니냐 그냥 에팝토시스 죽어도 세포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스포네이트를 쳐봤는데 알려져 있는 에팝토시스를 일으키는 거 그거는 안 나타났다. 비스포네이트 쳤을 때 그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에팝토시스가 되는 현상을 안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한 게 레이저를 쳤어요. 레이저를 친 다음에 1시간 뒤에 보니까 에팝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레이저를 친고 트래킹하게 되면 하나의 세포가 3개, 5개가 됐는데 이 피션과 에파토시 타이는 얘는 없어져요. 갑자기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마크로파지가 이제 밝아 먹은 거죠. 그 죽은 데브리스를. 근데 피션된 세포는 계속 살아있었다. 그게 큰 차이를 보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에파토시 수만은 다르다. 얘는 치게 되면 피션이 되고 그 남은 데브리스가 돼버려서 그런 염증 세포에 있어서 클리어가 되는데 이런 피션의 세포는 클리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있더라 라고 해서 에포토시스와는 다르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랭크를 다 이제 랭크를 쳐서 이제 좀 부스팅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랭크를 안 치고 했더니만 이게 너무 작대 파퓰레이션이. 솔로브 랭크를 치고 해야지만 좀 뭔가 인비보 트래킹하기 좋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퓨전하고 이따가 피션도 하는데 리사이클 다시 피션된 게 퓨전하느냐를 봤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같은 동물인데 어떤 곳에서는 퓨전하고 있고 어떤 곳에 피션하고 있고 어떤 곳에 리사이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하는 게 이 두 세포가 있다가 피션 찢어지고 합쳐지고 또 찢어지고 합쳐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리사이클을 한다. 그래서 이 피션의 역할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필요할 때는 붓고 필요 없으면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닭에 들어온 세포가 합쳐지기도 하고 리사이클 뭐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리사이클도 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말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리사이클링을 그 부스팅 시키기 위해서 OPG를 그러니까 쥐한테가 OPG를 치쳐요. OPG를 치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덜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withdraw, OPG를 끊었어요. 끊고 보니까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개수가 많아진 거를 알 수 있었는데 withdraw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withdraw 하고 뭐 한 뭐 1주나 1개월 뒤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게 되니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많이 있더라. 랭크를 안 쳐도 많이 있는데 그때 얘네들이 특히나 리사이클링 되는 것들이 참 많이 보였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데누스맙이라고 하는 OPG 그 이니비터? 랭클 이니비터? 걔를 이제 끊었을 때 임상에서는 그 랭클 이니비터를 치면 그런 본 데스티가 올라갔는데 얘를 끊는 순간 갑자기 프랙처가 오고 더 뼈가 망가는데요. 거기다 현상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오스 몰피가 많아지면서 끊게 되면 걔네가 이제 랭클 이니비터 치게 됐을 때 오스테오몰피가 많이 생겨나 있는데 얘가 랭클이 좀씩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난리가 난다. 좀 더 리사이클링이 막 되면서 이게 발가 먹는 게 많아지면서 이제 임상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거를 연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 위의 이미지를 정량한 거죠. 뭐 세포가 막 끊어져 있다가 리사이클 나눠진 세포가 피션된 것들이 리사이클링돼서 합쳐지고 또 분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보통 다단계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OPG withdrawal study 통해서 인비에서 증명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퓨전 이벤트가 랭크를 친 거가 당연히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OPG를 치면 당연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OPG withdrawal 하게 되면은 랭크를 친 것만큼 거의 올라간다는 게 여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OPG를 먹이면 이제 그런 오스테오클라스트 이니비터의 작용 때문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안 생기고 그로 인해서 퓨전과 피션이 덜 생기는데 이게 이 OPG를 끊게 되게 되면 그때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이제 오스테오몰피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피션과 퓨전이 많이 생기면서 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더라 라고 이제 그런 시간당 개수와 토탈 셀 대분의 이런 퓨전과 피션 이벤트의 개수를 세워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했던 게 아까 앞에 그거의 실험에 있어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오스테클라스트의 어떤 양상을 본 거죠. 그래서 이 X축은 볼륨이고 Y축이 스페리시티인데 이 볼륨이 적은 볼륨이 크고 스페리시티가 좀 뭐 덜한 게 오스테클라스트의 전형적인 몰폴로지겠죠. 그래서 그 S랭크를 치게 되면은 볼륨도 큰 오스테클라스트가 생기고 스프레시티가 동그란 거, 길쭉한 거 다 생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됩니다. 근데 OPG를 치게 되면 오스테클라스트 안 생기니까 다 볼륨도 적어지고 이쪽에 왼 2, 3면에 보이게 되죠. 근데 위드로를 하게 되면은 친 다음에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볼륨이 많고 스프레시티가 좀 적은 오스테클라스트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코어 로컬라이션 된 거의 개수가 보게 되면 랭클이 훨씬 많이 있고 OPG를 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짜글짜글하게 생겨요. 조그맣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OPG 위드로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뭉쳐지게 되면서 리사이클 되게 되면서 더 커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트래킹한 결과 오스테클라스트가 많이 있다가 얘는 다른 실험이죠. OPG를 친 그룹에서는
적다가 5페이지를 치고 위드로 하게 되면 훨씬 많아지더라.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곳곳에 이런 찌글찌글하게 있는 오스테오클라스트 몰피가 이제 오스테오몰피가 이제 퓨전되면서 리사이클 되면서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정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시간에 따라 봤어요. 그 오스테오 OPG를 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위드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세럼 트랩은 이제 그런 오스테오클라스트 마커로 쓰이는 것 중 하나고, 체인진 본메로 덴시티 어떻게 덴시티가 변하느냐 봤는데, 비클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OPG도 안 치고 랑클도 안 친 거고, OPG 위드로우는 이제 OPG 쳤다가 뺀 거죠. 뺀 걸 한 결과 빼자마자 이제 이렇게 세럼 트랩이 내려갔다 보이지만 갑자기 이제 훅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그 특히 뒤 훗단에 이런 그 트랩이라고 하는 오스테어 클래스 액티비티 세럼 마커가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본메로 덴시티가 처음엔 이제 그 OPG 위드로 하게 되면은 OPG가 쳤기 때문에 그런 오스테어 클래스 없어서 본메로가 올라 있겠죠. 올라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거의 여기 픽에 맞춰게 돼서 줄어들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비이클보다는 줄었다는 표현을 이 체인지 본메로 덴시티 안에 하진 않았고, 근데 이 여기 오른쪽에 3D 이미지를 보게 되면 OPG를 8줄 치게 되면 그 비이클 컨트롤에 비해서 훨씬 덴시티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랑크만 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임상 상황은 이 OPG를 치는 이거가 될 텐데, 이걸 치고 위드로 하게 되면은 더 처음에 올라갔다가 근데 얘가 어느 순간 푹 떨어진다. 심지어 비크보다 더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게 오스트 몰피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현상을 트랩 스테이닝 통해서 랑크를 하게 되면 파시티브 컨트롤로 빨간색이 많아지고 OPG를 치게 되면은 빨간색이 다 사라지는데, 위드로 하게 되면은 조금씩 일어나다가 특히 12주 차에 왕창 막 완전 클라스트의 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연주가 되더라.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남아있던 오스테 몰피가 활동한 거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인비트로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OPG를 먹였던 마우스에서 프라이머 컬처 된 이제 마크로파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랑크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랑크를 친다는 거는 이제 OPG를 아까 위드로 하는 거랑 같은 형태의 인비트로 실험한 거죠. 그래서 OPG를 없애니까 랑크리 바인딩 되고, 그러면 비이클에 비해서 OPG를 먹였던 이런 그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오스테몰피라는 몰피가 포함된 그런 본메로의 마크로파지 계열 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훨씬 많이 트랩 스테이닝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 OPG가 먹어지는 세포가 통해서 오스테클라스 자체는 안 생기지만 오스테몰피라고 하는 짜글짜글한 게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틸리티가 좋기 때문에 본메로나 뭐 거기 있다가 얘가 다시 랑크를 받게 되면 훨씬 짝증폭하게 되더라. 그래서 SEM 덴틴 슬라이스와 트랩 스테이닝 통해서 증명을 하였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더블 파지티브 빨간색과 그 두 가지 마크로파지가 염색과 빨간색, 초록색 그 각각의 키메라에서 합쳐진 세포가 얘네가 말하고 싶은 이제 오스테클라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거든요. 1사분면이 여기에서 얼만큼 졸렌드로네이트를 먹었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오스테클라스트라고 하게 되면 갈가 먹으면서 졸렌드로네이트 먹을 거기 때문에 본에서, 그래서 그 먹는 레벨이 이 여기 주황색에서 훨씬 졸레드로네이트 먹은 양이 많이 보였고, 거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슬로블 졸레드로네이트를 먹인 거라고 칠 수 있는 이 빨간색과 초록색도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이 컨트롤에 비해서. 근데 오스테오클라스트 퓨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뼈를 갈아 먹는 그런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세포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훨씬 졸레드로네이트를 많이 먹은 걸 봐서 그러니까 실제로 오스테오클라스틱 어떤 액티비티를 보인 거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그젬플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각각이 여기서 이제 아까에서는 그 TBI에서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인비트로구나. 인비트로에서 또 보여주고 얘는 이제 칼바리아에서 해봤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인비트로에서 두 가지 세포의 마크로파지를 코컬처를 시키니까 얘가 이렇게 그런 오스테클라스트 액티비티를 보이고, 그러면서도
약간 뭐 찢어지기도 하고 퓨전도 되고 리사이클 된다 그런 것들 현상이 인비트로에서 보이더라 라고 하고 티비아 말고 다른 머리뼈에서도 이와 같이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할 수 있는 더블 파시티브 세포가 오스테오센스 680이라는 다이더 먹고 네, 그 다음에 콜라겐도 디포지션 할 수 있는 펑셔널 오스테오클라스트 비헤이비어를 이렇게 3차원적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본원 리셉션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 하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싱글셀 RNA식을 통해서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와 오스테오몰피와 마크로파지를 구분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K2는 얘를 두 가지 세포로 나눴습니다. 싱글 파시티브 초록색이냐 주황색이냐 또는 트리플 파지티브 초록색 주황색 졸렌드로네이트 먹인 거 졸렌드로네이트 먹은 게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BAB를 통해서 이제 먹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싱글은 같이 취급하고 트리플은 파지티브는 파란색으로 보여줘서 이게 거시기 하지만 보게 되면 클러스터를 두 개 나눴을 때 이 두 개 클러스터가 여기 위에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 트리플 파지티브고 주황색과 초록색 각각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들이 트리플 파지티브와 그렇지 않은 거가 좀 구분이 되는 형상이 보이죠. 예, 보였고 그래서 본메로 본가 어디든 이 트리플 파지티브 이 TP가 트리플 파지티브 세포와 싱글 파지티브인 초록색 또는 그 주황색에서가 이런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진들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다. 트리플 파지티브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트리플 파지티브 세포가 이게 이제 오스테오몰피 플러스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본메로에서는 오스테오클라스트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본메로에서 나온 것들은 오스테오몰피라고 하는 피션이 일어나게 돼서 모틸리티가 증가된 그런 세포라고 얘는 말하고 있고 본에서는 이제 아까 오스테오몰피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둘 다 발견되겠죠. 긁었기 때문에 본을. 그랬을 때도 이제 트리플 파지티브 세포가 올라가는 걸 봤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아까 싱글 파지티브 각각이랑 트리플 파지티브를 해봐서 세 가지로 분류한 결과 여기서는 이제 본메로 됐었는데 왜냐면은 오스테오몰피만의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이런 게 이 1이 가까울수록 잘 클러스터가 된 건데 클러스터 됐다 라고 하고 1, 2, 3 그 세 번째 트리플 파지티브 세포가 다른 거 싱글 파지티브 마크로파지에 비해서 좀 다른 경향이 보였고 그래서 얘를 이제 진들을 본 거보다 싱글 파시 얘가 여기서 말했던 게 오스테오 싱글 파시티브 세포 대비 오스테몰피 그 다음에 싱글 파시티브 세포 대비 오스테오클라스트 얘는 이제 뼈에서 아까 트리 파시티브 세포를 한 거고 얘는 본메로에서 한 거고 그래서 동시에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업레규제니 그 다음에 오스테몰피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1개가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와 다른 진을 가진 거를 오스테몰피에서 나타냈다 라고 해서 얘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스트럭처에 관련된 거고 얘는 펑션에 관련된 거 스트럭처에 관련된 그런 징들이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K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이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뭐 마우스에서 뭐 그냥 걸리는 진을 다 낙아웃 시켜가지고 뼈의 덴시티를 재는 그런 라이브러가 있다고 하더라고. 50개 정도 거기에서 자기 디텍션 된 요런 뭐 마이오7A나 DXD56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얘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검토한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 오스테오몰피 스페시픽한 진이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뼈의 길이를 줄이지 않고 덴시티만 좀 줄이는 것도 있고 이 DDX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뼈의 길이도 줄이고 이런 덴시티도 줄이는 것도 있고 해서 뭔가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스테오몰피와 관련된 그러한 진을 낙아웃 시키는 뒤에서 그 뼈의 형성이 좀 디스펑션 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다른 피처를 보였다 라고 하였고 이 밑에 같은 예서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서플에서는 그런 사람의 본에 사람이 본인 뭐 저형성된 환자나 그런 환자들의 그런 마이크로 RNA 레벨 같은 거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본 결과 걔네들이 이런 거를 건드리는 게 좀 있더라 라고 해서 환자 샘플에서도 뭔가 이런 오스테몰피 관련된 진들이 디슬레규션 되게 되면은
뭐 뼈가 재형성되거나 과형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런 멘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 오스테오몰피를 뭐 어떤 앞에 인트로 읽어봤는데 뭐 그 전에 누가 보고 있다는 말은 없긴 했는데 이런 인비트로 현상에서 좀 찢어지는 것도 봤겠죠. 봤겠는데 이걸 최초로 이렇게 좀 인비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진 레벨에서 뭐가 다르고 이런 걸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디스커션을 한 게 그래서 이제 얘네가 말했던 오스테몰피에 대한 것들은 피션이 되면은 스몰을 하게 되고 몰 모타일 셀이 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allow them to migrate more efficiently and then rapidly resemble by fusion into function of the class at another site.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도럴 셀을 좀 더 뿌려주면서 얘가 모티리티를 하게 되고 다른 데 가서도 오스테 클래스 펑션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사이클링 하는 게 이런 오스테오 클라스트가 피션된 오스 몰피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이런 피처를 말을 하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논문에 대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스테오 몰프랑 오스테오 클라스트가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었어요? 아까 오스테오 몰프와 오스테 클라스를 이 여기서 말했던 건 어디 갔냐? 아까 여기죠. 싱글셀 할 때 뼈에서 긁은 것들은 뼈에서 긁어서 트리플 파지티브 세포는 오스테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스테 클라스트 플러스 오스테 몰포잖아요. 그런데 본메로에서 긁은 것들은 얘는 이제 오스테 클라스는 없다 여기는. 긁었던 게 물리적으로 한 거. 아 본메로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쭉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플러싱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테오 클라스트가 나올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이 본에서 채취한 거를 이제 오스테오 클라스트 범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이 메로에서 채취한 트리플 파지티브 세포를 오스테오 몰프라고 명명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뼈에 나온 게 오스테오 클라스트 그 다음에 좀 주위에 있는 오스테오 몰프가 섞여 있겠죠. 어쨌든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같이 코익스프레션한 것도 많고 근데 디스팅트하게 오스테몰프만 된 것도 좀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주십시오. 저도 이제 아 이런 느낌이다 했지 디테일하게 본에서 어떻게 긁었냐 이런 건 이제 안 봐가지고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최신 직연인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네.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뭐 피해조 관련된 아이고 괜히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논문들을 봤는데 그래서 뭐 피에조 1과 2가 오스테오블라스트 뭐 클라스트 이런 데 좀 관련이 있다 이런 논문도 봤었고 그다음에 오늘 한 약간 최신 직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좀 피션되고 리사이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에
컨텍스트 하에서 우리가 뭐 졸렌드로네이트 그 앱론즈 현상을 좀 이해하자 보자면, 어쨌든 졸렌드로네이트는 이제 케미컬하게 뭔가 그런 에발로네이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얍탓을 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스테어 클라스는 이제까지 알려져 있기로 오스테어 클라스 자체도 이제 뼈를 인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티프니스나 어떤 3차원적, 2차원적 기질을 인지할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피처는 케미컬 vs 피지컬이죠. 그러니까 졸렌드로네이트는 케미컬 팩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스티프니스 큐나 다양한 뭐 큐들은 그런 피지컬 팩터인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경쟁하게 되느냐, 이런 형태에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조막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이런 식으로 뭐 그 라이닝된 세포 위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뼈를 가가먹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게 되면 이 뼈에 붙는 쪽은 이제 좀 딱딱한 쪽이 될 테고, 근데 이 반대쪽 이제 본메로 쪽이나 ECM 이 파란 장식된 부분에 콜라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볼 때는 여기서는 이제 약간 다른 좀 촉촉함을 인지할 거고, 한 세포에서도 딱딱함을 인지한 쪽과 사라3D에서는 딱딱하지 않은 쪽 인지하는 것도 있겠다.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그 멤브레인 바인딩 리간드를 인지할 때는, 랑크레가 인지할 때는 오스테오 블라스트나 본라이닝 셀에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뒤에 나오고 있지만 긁어 나갈 때는 뼈에 바로 다이렉트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셀 위에 붙을 때랑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펑션할 때 뼈에 붙을 때랑 스티프니스나 어떤 그런 거 인지하는 게 다르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모노사이트가 이제 랑크를 받게 되면은 오스테오블라스트에 붙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화 되는 것을 보일 것이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본매를 보게 되면은 뭐 각각에 해당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헤마토포시 스템셀이 있다가 그런 MCSF 때문에 프레오스테오클라스트가 표현이 되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본매로 헤쳐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랑크를 오게 되고 퓨전이 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갈가먹게 되는데, 그래서 요런 뭐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어떤 이 세포가 겪는 피지컬한 현상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다를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큰 피처가 될 테고, 네. 그리고 그때 말한 것처럼 오스테오클라스도 사이트가 이제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얘가 다이렉트하게 그런 어떻게 뭔가 뭐 EV나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CSF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같은 건 거죠.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렇게 MCSF 랑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붙고 퓨전 되느냐, 퓨전 돼서 붙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 박사를 얘기해봤는데 결론은 왔다가 여기 어쨌든 랑크를 받으려면은 일반적으로 솔로브 랑크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라이닝된 세포에 붙어야 됩니다. 오비나 본 라이닝 셀에. 그러면 일단 싱글 셀이 프레오스테클라 상태에서 랑크를 붙고 랑크를 발현되고 있는 세포에 붙은 다음에 거기서 퓨전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재밌는 게 이건데, 얘가 이렇게 프레오스 클라스에 있다가 붙습니다. 붙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퓨전 프로테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본라이닝 셀한테 콜라겐아이즈 내뿜어라라고 하게 되면서 콜라겐아이즈를 통해서 녹인 다음에 그 사이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스테오 클라스 펑션하게 되려면 이 본라이닝 셀이나 오스테오 블라스트와 크로스톡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붙고 퓨전이 되면서 야 이거 녹여라, 나 틈이 없잖아, 그러면 틈을 만들어주고 거기 틈을 타서 딱 빼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거의 도미넌트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졸렌드로네이트의 역할과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느낌이니까 이 오스테오클라스트에 퓨전하게 되려면 소프트한 어떤 셀 위에서 딱딱한 뼈까지 이동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양한 뭐 그런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현상에 대해서 뭐 거의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세포를 죽일 때 인크리 에파토시스, 디크리즈 할 때 어떤 것들은 뭐 사이토카인이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죽이기도 하고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살리기도 하고, 아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MCSF와 랑클은 여기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라고 가지고 세포를 살리는, 오시 살리는 쪽이고, TNF 알파랑 근데 TGF 베타나 뭐 다른 것들은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알레르기 비스포네이트와 칼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에파토시스가 일어나는 게 칼슘이 적당히 많아지면 얘가 이제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논문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포도존 같은 역할이 매우 중요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석션 같은 걸 잘해서 쫙 실링을 해서 하려면 이렇게 포도존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얘도 좀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아까 같은 그림이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있는데 뼈에 이게 붙어 있으면서도 이쪽은 이제 본메로나 약간 ECM이 많은 지역일 테니까 뼈에 붙어있는 현상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은 다르게 느끼는 거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앱론즈에서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뼈에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개된 세포,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본라이닝 셀을 한테 녹여가지고 얘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오스테오클라스트인데 앱론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떠 있는 게 붙었다가 떨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은 아까 본라이닝 셀에서 퓨전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게 그런 뭐 메커니컬 센싱을 유지하지 못하든 본라이닝 세포한테 톡을 못하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뼈에 접착이 안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우선순위인지, 붙은 다음에 떨어지는 건지 아예 못 붙는 건지 이런 게 대해서 연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앱론즈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얘는 좀 떠 있다, 네, 좀 떠 있는 게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얘도 떠 있죠. 그런 게 좀 앱론즈 특징이고, 얘도 이제 네, 말씀드린 오스테오블라스트 이런 라닝의 세포와 사이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좀 지금 여기는 이제 섹션 따라서 확 붙어있는 것도 있고 조금 틈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세포가 뼈와 오스테오클라스트 사이에 뭐 세포가 있다는지, 뭐 그러면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많이 앱론즈에서 보인다 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트헬스에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때 그 키스트 그 김상현 박사님? 거기서 이제 박 휘더 어딨죠? 이름이? 아, 바뀌었구나. 이분이 한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는 MCCC3 이온을 컬처를 하고 7일 동안 그 다음에 얘를 디셀을 했어요. 디셀한 다음에 그 제니핀을 통해서 이제 제니핀 처리한 시간 이런 거나 농도를 따라서 루즈 ECM부터 컴팩트 ECM을 명명해가지고 그 위에 다시 오스테오블라스트나 클라스트를 키워서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다라고 이제 말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얘가 스티프니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토폴로지가 워낙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팩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3차원 토폴로지도 다르고 뭐 제니핀이 있으면서 그런 스티프니스 달라질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MCC 이온을 8일 동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디셀을 시키고 제니핀을 농도에 따라 처리했네요. 해가지고 농도가 높은 거는 하이리 크로스 링킹, 적은 거는 로우 크로스 링킹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프레오스테오블라스트와 프레오스테오클라스트를 키워서 각각의 뭐 뼈, 오스테오클라스트 이런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제니핀 1, 0, 1, 2. 그래서 얘는 소프트한 거, 스티프한 건데 AFM상으로도 당연히 이제 스티프니스뿐만 아니라 러프니스도 달라진다. TM상으로도 뭔가 성분이 다르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한 0.1에서 3 정도로 했네요. 그리고 러프니스는 엄청나게 차이가 컸고 얘도,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뭐가 성분이 뭐가 있느냐, 플라보니틴과 콜라겐이 적절히 있다. 그래서 양이 어두운, 양은 똑같겠죠. 똑같은데 스트럭처가 좀 다른 건데 얘는 이제 약간 좀 더 이런 느낌의 동글동글한데 얘가 좀 더 막
마이닝 좀 돼 있는 느낌이 들긴 하죠. 좀 더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얘를 바이오 TM을 봐도 뭐 얘가 위에 있는 게 세포고 밑에 있는 게 얘가 말하는 ECM인데 여기에 붙는 거 느낌과 이렇게 느낌과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뭐 이 GN2가 좀 더 이런 코 세포와 잘 붙는 것 같다. 바이오 TM 상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 크로스링킹이 잘 되어 있으면 접촉면이 넓어지니까 더 잘 붙겠죠, 세포가. 그런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레비를 치고 안 치고 했는데 안 친 거가 이제 일반적인 컨트롤 그룹이고 그랬을 때는 이제 GN2 스티프니스가 증가되고 러프니스 증가될수록 뭔가 GN0보다 GN2가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크다. 그만큼 이제 좀 길쭉해진다.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말한 겁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좀 더 길쭉해지고 근데 블레비를 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마우스 컨트랙틸리티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에스펙트 레이시오 큰 것들이 좀 랜덤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 차원에서 인지가 다르다 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뭐 이 GN2가 좀 더 좋다는 거죠. GN2가 ARS 잘 되고 본코스 잘 되고 칼슘도 많이 나오고 진도 올라간다 라고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말했고 그 다음 오스테오클라스트 했는데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 여기서는 이제 그냥 믿는 게 아까 오스테오블라스트가 GN2가 좋았으니까 오스테오클라스트는 GN2가 안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GN2가 MMP 시크리션은 뭐 큰 차이 없고 MPC1은 낮고 뒤로 갈수록 제닉 콜레스터 오스테클라스 제닉 트랜스크립션 팩터들도 낮다. 그래서 퓨전도 이런 스무스하고 스티프니스가 작은 게 더 좋고 그 러프니스가 좋으면서 스티프한 게 더 안 좋, 그러니까 오스테클라스에 안 된다 라고 이제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과 좀 다르잖아요. 랭크를 친 거예요. 랭크 친 거죠. 아, 랭크 쳤어요. 저렇게 안 되나? GN2가. 그러니까 랭크를 쳤는데 저렇게 안 되나?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랭크 친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뭐 셀 멤브레인 디셀을 해서 아니 그건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어쨌든 랭크를 친다 하더라도 여기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러니까 GN0가 뭐 거기는 ECM 성분이 다르겠죠. 아니 토폴로지? 스티프니스 다르고, 네. 스티프니스 다르고, 그냥 이런 스무스, 러프니스 다르고. 그러니까 스티프니스만 말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스티프니스라고 생각하고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업하면서 확실하게 뭔가 많이 나오나?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게 스무스와 러프를 이렇게 다른 거에서 스티프니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스테오 다른 논문에서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스티프한테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 퓨전이 잘 된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 바이오 머티리얼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어요. 다 너무 그냥 작게 한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게 이거예요. 아까 저는 그러니까 스티프니스 한번 이유 중 하나가 얘네가 왜 그러냐에 대해서 말해봤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 클라스트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런 거죠.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이게 에피린 B2라는 게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디퍼런시에이션은 이니비션하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에피 B4가 블라스트 디퍼런시에이션 시뮬레이션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OB에서 코골철을 시킨 다음에 아까 그 서브트리에서 코골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의 랑클과 그러니까 오스테오프로테게린 시큐션 봤는데 랑클이 줄어들고 프로테게린이 증가된다.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랑클 발현을 덜하고 이게 그 블라스트를 시킬 수 있는 OPG는 증가된다라고 할 수 있고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랑클 리가드 간의 랑클의 레벨을 봐도 이제 랑클의 레벨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오스테오클라스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이런 에피린 B2의 레벨이 올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 그 아까 제니핀 친 그런 서브스트레이트에서 OB를 한번 컬쳐해서 OB를 보고 OC에서 OC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B2
결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까 프레오스테오클라스트 ECM의 체인지에 따라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랭클의 레벨도 달라지고 이니비셜스 레벨도 달라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스티프니스 때문이냐 아니면 이제 ECM을 이루는 스트럭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냐 그게 컨비넷이 돼 있겠죠. 그래서 루즈한 ECM에서 컴팩트해질수록 이제 OB에서는 랑클 리간드가 올라가서 OPG가 랑클 리간드가 루즈해질수록 되고 OC에서는 네 OC 잘 되니까 반대에서는 이렇게 OC가 줄어들고 OB가 더 증가하더라 라고 이제 해서 여기는 이제 M7323E1의 ECM의 그런 리간드 덴시티에 따라서 이제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물론 스티프니스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 스티프니스 플러스 러프니스 그 다음에 리간드 덴시티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니핀에 의해서 크로스팅이 잘 되면 오스터 클라스가 인지할 수 있는 바인딩 사이트들이 더 이제 달라질 거란 말이죠. 아닌 거와 된 쪽이.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좀 포를 잡았고 그냥 뭐 이것 100%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뭐 러프니스 이런 영향이 크게 좌우를 안 하고 스티프니스만 갖고 한 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결과만 결과를 100%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그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스티프니스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또 오스터 블라스트 자체는 뭐 훨씬 더 이 스펙싱 많이 하잖아. 오스터 블라스트 지인들 그러면 그거는 클리어 하잖아. 근데 랭크는 어때? 지금 랭크가 줄어들잖아. 랭크 리간드? 그렇지. 랭크 리간드 줄어든 거 아니야? 오스터 블라스트에서? 그렇지. 그렇죠. 그게 잘 알려진 사실인가? 그 소프트 한 데서 뭐냐면 오스터 블라스틱 피노타입 증가하잖아. 그 랭클이라는 것도 RANKL이라는 것도 오스터 블라스트가 오스터 클라스트 주는 시그널 물질이잖아. 그게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일까? 뼈 될 거다 이런 거. 뼈 되니까 오스터 클라스트 활동을 줄여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컬처 DC에 컬처하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랭클이 별로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죠. 랭클 리간드가 적게 여기 포인트에 있다면 적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극단에 이제 사실 뭐 TCP를 주는 거야 우리가 TCP를 준다면 거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주 소프트한 데서 오스터 블라스트를 키워야지. 오스터 블라스트 자체가 뭐냐면 분화하는 이 우리가 아는 오스터 블라스틱 그 디퍼렌시에이션 진들은 줄어들지만 랭클 시그널은 랭클을 늘면 오스터 클라스트랑 크로스톡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맞죠. 그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얘기 아닌가? 난 이게 진짜 근데 TCP에서 되게 잘 돼. 잘 되잖아, 그지? 오스터 클라스 분야가 잘 돼. 그러니까 보통 랭크 라이던데만 치면은 아니, 오스터 클라스 분야가 아니고 네. 뭐 지금 얘기하는 오스터 블라스트에서 나오는 랭클이라는 랭클 분비가 적잖아. 그러니까 저게 우리는 뭐냐면 TCP에서 오스터 클라스를 키울 때 이리로 넣어주잖아 랭크를. 그러니까 랭크를 넣어주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크로스팅 여부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 맞춰 오스터 클라스를 인비툰에서 구현하려면 오스터 블라스트랑 코컬처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TCP는 오스터 클라스 피더세이 같은 거 할 때는 칼슘을 코팅한 TCP에서 하고 심지어 좀 더 임팩트를 높여야 덴틴 칩에서 키워요. 오스터 블라스트 둘 다요. 코컬처를. 근데 왜냐면 오스터 클라스를 끝까지 분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오스터 블라스트의 랭크 라이간드가 필요한데 정말 잘 분화가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랭크 라이간드가 엄청 잘 반응된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오스터 클라스트의 액티비티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프트해지면 더 증가할 수 있겠는데 현재 인비트로에서의 딱딱한 시스템에서도 관여는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양의 증감은 있겠지만 발현은 꽤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TCP가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치대로 적다 하더라도 이 적은 양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엄청 잘 발현한다. 근데 그렇게면 얘면 더 많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안 해보긴 했죠. 아니면 이렇게 떨어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죠? 이건 모른다. 그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 한 환경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 얘기에서 좀 있는 인터레스팅 한 포인트가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인터레스팅 포인트는 워터 클러스터 자체가 스테프니스 그 전에 있는 논문들 잘 읽어봐야 될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 할수록 워터 클러스터 분화가 잘 됐잖아. 그렇죠. 그것만 그것만 보게 되면 잘 됐잖아. 그게 재밌는 현상 아닌가.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워터 클러스터는 다 본에서 키우다가 본 칩에서 키우든지 TCP에서 키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소프트 한 데서도 잘 된다 해야 되는 워스터 클라스틱 분화가 분화 자체를 그때는 워스터 블라스터 한 코콜치 한 게 아니고 똑같은 맥크를 넣어줬는데 그지? 얘가 더 분화가 잘 되는 조건은 스테프니스가 약한 데 대단하는 거야. 또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보면 워스터 클라스터를 좀 활성화시키거나 워스터 클라스터 쪽으로 좀 얘기를 활용할 때는 오히려 지금 소프트한 환경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왜냐면 랭크는 크로스톡을 위한 물질이니까. 이거는 해봐야죠. 해봐야 아는데 일단 뭐냐면 이걸 믿자면 그런 건데 전 사실 못 믿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네. 아 그렇죠. 해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봐야 된다. 아니, 그렇다면 되게 새로운 뭔가를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왜냐면 아까 우리가 저기 워스터 클라스터가 매크로파지에서 이렇게 쭉 그 퓨전되는 상황에서 워스터 클라스터 한 몇 명 하려고 하면 회계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커져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지니는 가장 중요한 펑션인 그 뼈라는 걸 인식해서 따라오는 펑션이야.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쭉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소프트하는 과정에서 뭐 셀을 인식하거나 또는 뭐 소프트하는 과정에서 그 스티프한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워스터 클라스터가 활성화되는 랭크 시그널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 자체는 좀 소프트한 환경이다. 미스도 있죠. 이라는 느낌이 좀 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컬처 DC에서 키우는데 너무 이 뒷단계고 좀 앞단계에서 이제 연구를 하려면 워스터 클라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를테면 이제 퓨전할 때 초기에는 소프트하다가 후기 가면 스티프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과정에는 오히려 뭐냐면 워스터 클라스터나 이런 것들도 워스터 클라스터를 보내기 위해서 랭크 시그널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맥센스예요. 한번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발빈익한 왜냐면 세일이 분비해낸 그 이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발빈익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PAA나 이런 것 같으면 조금 레플리케이션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이 이렇게 해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레플리케이션을 잘한 미미한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안 나왔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기 신동규 교수님 와서 얘기했지만 그 칼슘 실내에 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워스터 클라스가 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과정에서 랭크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그지? FSC1 자체가 올라가는 환경 워스터 클라스터 필수 우리 얘기하면 워스터 클라스터는 뭐 영수2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야. AP 뭐 워스터 카시딩 많이 나온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도 초창기에 워스터 클라스터 프로젠니터가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는 소프트한 환경을 좀 모방해야지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레플리케이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민 교수님이 했던 그 실험들을 TCP에서 해석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일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실험을 사실 이 소프트한 환경에서 진행하면 좀 더 데이터 해석이 무기고 남는 적합한
실험을 뒷단계로 가지 말고 앞단계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가능해야게 할 텐데 컬처해 보면 뭐 세포가 만 개 있다면 오스트 클라스트 퓨전하고 그런 거는 인비트로 하면 한 100개? 그렇게 막 특히 초반에 이렇게 5일차 되면 좀 많이 보이는데 1, 2차에는 뭐 그렇게 막 도미넌트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찍어서 얘를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벌크식을 하게 되면 RNA를 하게 되면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엄청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그러면 저기 논문을 신은민 교수님께서 논문을 좀 보라고 그쪽에서 하는 에세이법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모포로지컬하게 보는 게 어려워서 그럴 것 같고 그렇게 나오면 근데 그때도 신은민 교수님도 보니까 뒷단계를 다 봤더라고요. 실험을 뒷단계 중심으로 해야지 이게 결과가 클리어하게 클리어하게 나오죠. 차이가 나고 보기 쉬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러퍼드 보드 일단 러퍼드 보드 나오면 그게 오스카 클라스트 뒷단계나 깔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포지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에세이 할 수 있는 뭐 툴들이나 그런 것 좀 논문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단계에서 내가 보기에는 좀 스티프니스가 중요한 상황일 것 같고 예를 들면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약간 센스티브한 이 시그널 뭐 피해자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활성화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좀 앞부분에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결국 우리가 컬처 TCP를 이쪽 극단에 두고 실험을 하려고 하면 소프트 환경에서 키우는 게 사실은 익스페리멘탈 그룹이다. 괜찮은데요? 그럼 거기서 뭐냐면 차이가 나는 상황을 보려면 저쪽 뒤에 있는 컴팩트 ECM 쪽에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고 이 앞쪽에 있는 현상을 봐야 된다 했을 때는 그쪽의 분석 툴과 이런 걸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소프트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스트 클라스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의미 있죠. 아무도 안 했지만 의미가 있다. 그지? 사실 얘도 컴팩트라고 했지만 3kPa이에요. 3, 4. 충분히 소프트하긴 하거든요. 얘가 너무 소프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저쪽 극단에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컨텍스트에서 실험을 해보면서 좀 데이터를 얻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 게 얼리 타임 포인트에 좀 뭔가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스트 블라스트는 진짜 0.1이잖아. 이게 0.1 많이 되나봐. 그 셀이 그냥 이렇게 그 거의 뭐 약간 레이튼탄 느낌을 있을 거라 떴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서 랭크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건 신기하지 않나? 이게 진짜 이걸 믿는다는 말이야. 저렇게 부드러우면 뼈가 아니라 랭크 아일랜드가 사실은 림프존이랑 유방발달에 관여하기도 하고 소프트한 거 알면은 그쪽으로 그려야 되나 싶어요. 지금 MC3T1 셀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딱딱한 걸 좋아할 텐데 확실히 조건을 한번 꼼꼼해보라. 이 실험을 할 때 얘가 오스테오클라스트 미디엄을 썼는지 아니면 그로스 미디엄을 썼는지 보면서 이 논문을 좀 파악을 해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스크린에 아웃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꼼꼼하게 안 봐.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해조 연관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저번 발표한 논문 중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피해조를 낙가운 시킨 오스테오 블라스트였죠. 블라스트에서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된 것의 케그 패스웨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ECM이 많이 줄어들었다. 피해조가 없으면 오스테오 블라스트에서 ECM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콜라겐 시리즈가 다 줄어들고 네. 그래서 특히 콜라겐 2, 9이 줄어들어서 그때 2, 9을 없어진 걸 확인했잖아요. PCR을 통해서. 특히 1 알파는 차이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의 2, 9이 뭔가 오스테오클라스트와 크로스톡한다 이런 걸 보여줬었는데 이 실험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오스테오클라스트 펑션 하려게 되면 인테그린이 꼭 있어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오른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 컨트롤은 그냥 오스텍 클래스를 뿌린 거고 그 다음에 콜라겐 2A알파를 A1을 오버익스프레션 시킨 세포에서는 이렇게 오스텍 클래스가 퓨전이 덜 되죠. 9도 그렇고 그 상태에서 SB27 이게 인테그린 이니비터인데 판 인테그린 이니비터 치게 되면 뭐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다 오스텍 클래스 퓨전이 안 돼요. 어쨌든 그 오스텍 클래스 입장에서는 이제 인테그린으로 TCP를 바인딩 해야지만 뭔가 퓨전할 수 있는 현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RGD 펩타이드를 주변에 뿌려가지고 오스테오클라스트의 RGD에 센싱 못하게 블러킹하는 거죠. 그랬을 때도 똑같이 오스테오클라스트 퓨전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TCP 위에서 퓨전하게 되려면 그런 알파 V 베타 3라고 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 도미넌트한 인테그린 펑션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여기 서플리먼트 데이터로 표시를 하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게 중요하다 인테그린 바인딩이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이포시스를 갖자면 이렇게 돌린드로네이트가 엠논즈에서 뭐 메케노 센싱을 좀 임페어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다이렉트하게 또는 인다이렉트하게 그냥 어떤 시그널링 패스웨이 하나 걸면서 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졸렌드로네이트라는 게 오스테오 클라스트의 이니셜 어태치먼트 또는 스티프니스 상에서의 디퍼런시에이션 그 다음에 오스테오 클라스트가 죽어야 되는 나중에 죽었을 때의 스티프니스와 같이 이런 오스테오 클라스트의 시작과 분화 끝에 뭔가 졸렌드로네이트와 스티프니스가 연관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런 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뭐 히포 야 패스웨이 그 다음에 메발라노이트 패스웨이 그 다음에 야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오스테오 클라스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그림 하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지컬이라고 하는 스티프니스나 2D, 3D 환경과 케미컬이라고 하는 졸렌드로네이트가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Q과 오스테오 클라스트의 분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뭐 1부터 TCP까지 있다 하게 되면 졸렌드로네이트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그러니까 끝에만 봤을 때는 얘가 잘 돼요 TCP가 끝에만 봤을 때 근데 앞에 뭐 하루 이틀 됐을 때는 뭐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TCP가 에서 5-6일 차로 분화시키게 되면 얘가 좋다 라는 게 있고 근데 졸렌드로네이트를 치게 되면 이게 야베 뉴클리어 로켈레이션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졸렌드로네이트를 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디퍼런시에이션이 증가되는 게 안 생길 거다 라는 게 이제 1번 저 예상이고 왜냐면 졸렌드로네이트가 메발라노이트 패스웨이를 이니셜 시켜가지고 야비 해가는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렇게 TCP가 되는 이유는 야비 들어가야지만 M81과 이렇게 증가되게 됐는데 오스테오 클라스트에서 야비 들어가는 환경은 당연히 이제 세면 셀수록 잘 들어갈 거니까 근데 졸렌드로네이트는 이거를 못하게 한다 라고 해서 안 되겠다 라고 할 거고 그리고 얘가 지금 붙어서 분할할 때 말고 어태치먼트 할 때 이니셜 어태치먼트나 퓨전 그런 리셉터를 바인딩 발현할 때도 졸렌드로네이트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뭐 1-10kPa 정도의 매우 아까 본 라이닝 셀에 붙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거기에서 좀 모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합투시스 얘가 적당히 뉴클리어스가 뭐 대여섯개 생긴 다음에 얘가 랑크를 끊기면 죽는데 죽을 때 졸렌드로네이트 있고 없고에 차이에서 뭐 애프터시스 같은 것도 아마 그런 졸렌드로네이트에 따른 약과 관련돼서 뭔가 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애프터시스가 뼈에서 붙어 있다가 얘가 아마 뼈에서 떨어지면서 애프터시스가 되는 건지 애프터시스가 되면서 뼈에서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앞뒤 상황에서 졸렌드로네이트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도 애프터시스가 TCP랑 뭐 레인지를 뭐 100과 TCP냐에 따라서 TCP가 더 잘 되는 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서비스가 많이 이런 현상이 근데 이때 뭐 졸렌드로네이트가 영향을 미쳐서 뭐 메케니가 센싱을 못해가지고 애프터시스가 덜 일어난다. 그래서 졸렌드로네이트에서 많은 오스테오 클라스가 보이는 이유가 애프터시스가 돼야 되는 게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백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스테프니스라는 뮤지션 변수로 삼아잖아요. 그 초기부터 이렇게 에스파토시스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과정에서 제일 스테프니스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상황이죠. 이렇게 회장이 불러와가지고 하는 딱 붙을 때까지 그때가 가장 이제 도미노 탈 텐데. 그 상황이 이제 스테이블리스 먼저로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에이파토시스는 사실 이제 결과물로 이제 나오는 거지. 이게 뭐 네트워크 속해져가지고 에이파토시스 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오나? 그러니까 이제 이 세포가 뼈에서 떨어져서 에파토시스가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서 그 스티프니스 못 받으니까 그 상태에서 에파토시스가 되냐, 아니면 에파토시스 됐기 때문에 떨어지냐,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 스티프니스가 갑자기 인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 세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그건 아니고 같은 뼈인데 세포가 띄어지는 거죠. 적당히 뭐 역할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뼈에서 딱 뜨는 순간 이제 에프터시스 시그널링이 돌면서 이제 죽지 않을까라고 저는 공부를 해본 대상을 한 거고. 뼈는 뭐 아니고 이제 에프터시스 시그널 돌아가는 게 스티프니스 변수가 아니고 그거는 좀 어디든 누가 누군지 다른 어떤 자체 문제 클 것 같은 생각이 좀 월스 클래스들이 상황에서 이제 역할을 충분히 했잖아. 하고 이제 문제 제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매트릭스는 사실 충분히 뭐 원이야 100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이상 답답한 환경에서 이제 에이파토시스가 되는 환경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뭐 이거 자체가 바닥에 눌러가지고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는 좀 스테프니스나 변수 관련 없는 얘기일 것 같은데 에이파토시스에 대해서.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오스테오클라스트를 TGP에서 키운 다음에 칼슘 클로라이드를 완창 때려넣어요. 그럼 얘가 죽거든요. 죽을 때 뭐 졸렌드로네이트가 있을 때 없을 때 얘가 에파토시스가 뭐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이제 TGP에서 보고 이렇게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뭐 차이를 내면 뭐 어떻게든 뭐 말할 수 있는 현상이 보일 것 같고. 근데 뭐 이건 이제 최후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앞에서 만약 논문을 썼다 그러면 1하고 10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 PA죄를 하잖아. 그럼 사실 그 1하고 10은 좀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가드 댄스들은 똑같이 하나요? 똑같이 하죠. 그게 똑같은 거 진짜? 뭐 그거를 증명할 수 있죠. 뭐 PA죄 자체가 1인 거 하고 10인 거 하고 아니면 30인 거 하고 차이가 이게 네트워크 차이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얼마나 생기냐, 엉성하냐 이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중간에 링크 달고 그 위에 이제 파일을 이렇게 넣는데 그 링크 달 때 아주 1초짜리에 이 분명 개수와 이쪽 개수와 진짜 똑같나? 그렇게 안 하면 논문이 안 나가요. 다 서플로 다 한다고 해놔요. 그러니까 파이브네틴 초기 난 넣은 양이랑 붙이고 남은 양을 비교해가지고 남은 양이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플로 다 사람들이 다 해놨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게 확실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논문들 그게 좀 잘못된 논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테피니스 변수가 아니고 사실 아무리 맞지만 로스트 클라스트가 있는 인테그린 자체가 달라져가지고.